부합하는 속담으로 가장 늦지한 것은 최근에 현대소설 김유정의 동백꽃, 밑줄친 부분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그 줄친거로부터 한 네 줄 정도 올라가서 밑줄쳐.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든지 명색도 모른 것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이 말은 결국 마지못해 어이없어서 대답한 겁니다. 그쵸? 네. 그 바로 속담 울며 겨자 먹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시험 문제 36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징후는 현대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되겠어요. 문제 바로 갈게요. 1번 모순 형용 밑줄 역설법을 말합니다. 모순 형용 역설법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예.